여러분이 보시기엔 인당 15,000원이면 어느 정도의 회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에선 보통 인당 2만원 정도는 내야지 괜찮은 퀄리티의 모든 회를 즐길 수 있어서 인당 15,000원이면 스키다시라고 불리는 곁들이 한 조 없이 저렴한 어종만으로 구성된 모든 회 정도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리뷰할 곳은 인당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보시는 이 구성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오픈 전부터 줄을 서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다려온 분들의 반응이 저마다 달라서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인당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이 횟집은 정말로 괜찮은지 가성비는 어떤지 솔직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진호 횟집이에요. 진호 횟집은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곳으로 저 역시 예전부터 알고 있던 횟집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유튜버분이 소개해서 나름 알려진 이후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지만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는 걸로 보여서 이곳이 정말 줄 서서 먹을 만큼 매력적인 곳인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이곳이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오픈 시간인 오후 4시에 가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먹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 40분에 방문해서 대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오픈 1시간 20분 전의 상황인데 일단 이 시간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픈 30분 전이 돼서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오픈 15분 전이 된 후에야 줄이 세워지며 오픈런 횟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픈 전부터 기다려야 하는 횟집이라니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테이블 간의 간격이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쪽에는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있어서 칸막이 쪽에 앉는다면 비교적 편하게 드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요. 메뉴는 화로회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있었으나 이곳은 세트가 인기 메뉴라고 해서 4명이서 먹기 좋다는 진호 세트 대짜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음식이 하나씩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장 처음엔 쌈 싸먹을 야채와 초생강, 묵은지, 삶은 고등이 나오고 미역국과 계란찜, 회무침용 야채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고요. 지금 이게 진호 세트 대짜입니다. 구성은 모든 화로회를 비롯해 삶은 새우, 간장새우, 전복회, 한치회, 문어, 가리비, 멍게 등이 한 판에 담겨 나왔고 여기에 추가로 콧마요, 생선구이, 고등어 무조림, 후토마끼, 새우튀김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상당히 알차 보이는 이 구성의 가격은 57,000원. 4명에서 대짜를 주문했을 시 인당 14,250원으로 구성 대비 가격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하지만 식당에서 추천해준 대로 4명이서 먹기엔 회의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회만 집중해서 드실 분에게 이 대짜는 4명이서 먹기엔 감질맛이 나고 3명이선 적당한 정도, 2명이선 푸짐한 양으로 회를 집중해서 드시는 분이냐 아니면 회를 포함한 다른 음식들도 즐기는 분이냐에 따라서 가격 대비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걸로 보였어요. 일단 저희는 3명에서 대짜를 주문해 인당 19,000원꼴로 지불했는데 3명에서 19,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먹었을 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는지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화로회를 맛보았는데요. 이날은 연어, 숭어, 광어, 소방어, 참돔이 제공되었으며 특별한 숙성법을 거친 느낌보다는 단시간 숙성을 한 화로회를 내어준 느낌으로 비리지 않고 깔끔하며 몇몇 횟감에선 화로회 본연의 단맛도 올라와 회 자체의 맛은 좋았습니다. 단, 성인 남성 3명에서 회를 양껏 먹었다라고 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기에 술안주의 개념으로 먹기에 괜찮았고요. 식사 겸 술자리로 오신 분이라면 나머지 음식과 매운탕을 통해서 배를 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로회 외에 생선회로는 눈다랑어와 참다랑어도 있었는데요. 이날은 눈다랑어 가마살과 참다랑어 뱃살이 있었지만 눈다랑어 가마살은 그저 부드럽고 담백했으며 참다랑어 뱃살은 힘줄이 많은 부위라서 화로회만큼 맛있게 먹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로그 리뷰를 보니까 참다랑어와 눈다랑어의 부위는 날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날에는 배꼽살,
어떤 날에는 힘줄이 없는 부위 등 다르게 나온다는 점에서 날마다 만족도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에 찐가리비, 삶은 새우, 멍게, 전복회, 문어는 특별히 비리거나 하지 않아 술안주하기 괜찮았으며 다양한 구성을 맛볼 수 있어 좋았지만 이 해산물과 회만 먹고선 허기짐이 쉽게 가시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 말고도 나온 음식들을 먹어보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맛본 건 후토마키였습니다. 화로의 전문점에서 뚱뚱한 회김밥인 후토마키를 내어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내어주니까 뭔가 신기한데요. 역시 4인 기준으로 인당 한 개씩이라서 한 점 먹고 맛있으면 더 먹을 생각으로 먹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맛과는 달리 생각보다 초생강의 맛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연어나 게맛살과 같은 다른 재료의 맛도 느껴졌지만 초생강의 알싸함이 꽤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식당에 따라 초생강을 넣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이곳의 후토마키에는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선 무조림이나 생선 구이의 맛은 괜찮았으며 새우장 역시 간이 너무 세지 않고 감칠맛이 좋아 맛있게 먹었고요. 튀김은 기성품으로 특별함은 없었지만 방금 튀겨나와 바삭한 게 술안주로 좋았고 마지막으로 나온 날치 알맞기는 큼지막한 비주얼에 뭔가 푸짐하게 대접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막기는 비주얼만큼 맛이 뛰어나기보다는 김맛으로 먹는 거였는데 김이 다소 질긴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맛보다는 포만감과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 남성 3명이서 4명이서 먹기 좋다는 진호 세트 대짜를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4명보단 3명이서 먹기에 좋은 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식이 여러 개 나온다고 해도 인당 한 개씩 먹는다면 이는 포만감을 채우는 목적보다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술안주 삼아서 회를 비롯해 이것저것 먹기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를 진득하게 먹는다면 4명이서 회나 해산물만 먹더라도 인당 15,000원 이하로 끝나지 않고 회를 추가 주문해서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매운탕을 주문해서 부족한 양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4명이서 대짜를 먹고 바로 매운탕을 먹기엔 뭔가 아쉽지 않을까 싶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곳은 1차로 다른 곳에서 술이든 식사를 하고 2차로 와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회를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을 술안주로 즐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1차로 오게 된다면 인원수 대비 권장 사이즈보다 하나 정도 크게 주문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당 2만원 정도니까 방금 보신 구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나온 음식을 모두 먹은 저희는 배가 적당히 부르긴 했지만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어 탕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매운탕도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인당 2만원 정도에 매운탕이 추가더라도 가성비는 괜찮은데 매운탕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세트에 포함된 매운탕으로 넉넉한 2인분에서 3인분 정도의 양이 나왔는데요. 이 매운탕은 후추의 알싸함이 꽤 있었지만 생선뼈와 무에서 우러나온 육수의 풍성함이 후추의 알싸함을 잡아줘서 칼칼하고 시원하며 적당히 무게감 있는 맛을 전해주어 그 맛은 좋았습니다. 소돌만 들어간 매운탕도 요즘 7,000원가량 하는데 이게 세트에 포함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운 가성비네요. 개인적으로 튀김이나 막기, 생선조림은 정말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무난한 느낌이었지만 화로회랑 매운탕은 가격 대비 맛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픈 전부터 줄 서서 먹는 횟집, 진호 횟집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후기를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말과 한눈에 보기에 푸짐해 보이는 양, 인당 얼마인지 계산했을 때 저렴한 금액 등 손님을 사로잡을 매혹적인 부분이 많아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먹어보니까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성비는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성비가 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 회와 함께 나오는 다른 음식들에 분산되어 있어서 회만 가성비 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겐 줄 서서 먹는다는 가성비 횟집이라는 타이틀 대비 만족도는 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성비 좋은 회를 가성비 좋게 구성하여 풀세트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었기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알찬 세트를 드시고 싶다면 이곳에 꼭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